이 영상은 웰북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너무나 따뜻한 책한 권을 소개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내심 기다려왔던 책인데, 진짜로 이렇게 딱 출간이 될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책을 읽었고, 여러분들께도 자신만만하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루이자 메이 올컷 작가의 조의 아이들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웰북입니다. 어쩐지 이책 낯이 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책입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올렸던 걸 클래식 컬렉션 광고 영상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작은 아씨들, 바로 이 책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책은 작은 아씨들 시리즈의 3부와 4부, 즉 완역, 완결판입니다. 작년에 보여드렸던 작은 아씨들 책과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작은 아씨들을 통해서 마치 집안의 자매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 그들이 사랑과 꿈을 찾아 각자의 길을 가는 이야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사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작은 아씨들 시리즈는 원래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매그와 조, 베스와 에이미, 이네 자매의 어린 시절과 매그의 결혼까지를 다루고 있고, 2부는 이 자매들이 성인이 되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사랑과 꿈을 찾아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후 이어지는 3부에서는 조가 세운 플럼필드 학교와 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일상이 나오고요. 완결편인 4부에서는 플럼필드에서 생활하던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또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작은 아씨들 시리즈는 네 자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딸과 아들, 그리고 학생들의 삶까지 두루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시리즈인 거죠. 오늘 보여드릴 이 조의 아이들이라는 책에서는 바로 우리가 몰랐던 이 3부와 4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3부와 4부 내용이 더 있다는 거를 불과 몇달 전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작년에 작은 아씨들 읽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거기에 나온 내용이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몇달 전에 우연히 그 뒤에 사실은 이야기가 더 있다더라 하는 거를 알게 됐고, 사실 내심 기다렸어요. 걸 클래식 컬렉션과 같은 에디션으로 또 출간이 되기를. 왜냐하면 제가 에나 본드 디자이너님이 그리신 이 표지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같은 에디션으로 이렇게 시리즈가 딱딱 꽂혀 있으면은 또 마음의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또 나오지 않을까 하고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출간 소식이 딱뜬 거죠. 그래서 장바구니에까지 넣어놨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셔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정도쯤이면 이 책에 대한 제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가 세운 플럼필드 학교, 그러니까 이 책의 이제 주된 배경이 되는 곳인데, 그 학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학교와는 사뭇 다른 곳입니다. 물론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삶,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통해 그 안에 스며든 교훈을 아이들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곳인데요. 마치 자매들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를 잃고 떠돌던 아이, 사업가의 자녀 등등 경제적인 계급이나 부모의 직업, 사회적인 명망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공부하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살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입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플럼필드 학교가 좋은 의미에서 딱 그런데요. 아이들이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밝은 얼굴로 뛰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 생생한 활기가 도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보살피고 또 교육하는 조와 어른들의 넓은 이해심, 한결같은 사랑 덕분에 저 또한 이 플럼필드 학교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게 되었고요. 최근에 사회적인 상황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로 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진짜 딱이 시기에 이 책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잠깐이나마 이 사랑이 넘치는 세계에 들어가서 마음을 좀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느낌이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따뜻한 세상을 어디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좀 애틋해지기도 했어요. 작은 아씨들이 주는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활달한 기운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 분위기가 조의 아이들, 이 책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짝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에 이 작은 아씨들을 다시 읽었을 때는 어린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의 아이들을 읽으면서는 제가 조와 함께 나이를 먹고 또 플럼필드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였던 조가 어른이 되고 또 중년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해지기도 했고요. 아,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왜이 이야기는 작은 아씨들 그 시리즈 한 1부? 그리고 뭐 2부? 이 정도에 비해서 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제가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다양한 여성 인물들입니다. 물론 플럼필드 학교에는 남학생들이 조금 더 많고 책의 원제도 남자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책에는 애정을 줄 수밖에 없는 남자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여학생들, 여자아이들의 활약 또한 두드러집니다. 특히 저는 의학에 관심이 많은 넨이라는 아이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결말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넨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막 맞장구를 쳐주고 싶고, 그리고 넨이 후에 걷게 되는 길도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 책에는 매력적인 여성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여성의 교육과 사회 진출, 투표권 문제 등을 놓고 인물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또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모습도 비중 있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표현하자면 다채롭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친다, 일 텐데요. 사회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은 언제나 독자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죠.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고 또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서 삶에 대한 열의와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플럼필드의 아이들도 성장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조와 어른들,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까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아씨들 시리즈는 작가인 루이자 메이 올컷의 삶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요.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물과 에피소드 중꽤 많은 수가 실제로 저자가 자신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아버지는 초월주의 운동가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버지의 신념은 플럼필드의 교육적인 가치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식적인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삶, 무엇보다도 정직과 성실,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가치관. 이 책의 저자인 루이자 메이 올컷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조처럼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북전쟁에 직접 참전해서 싸우지는 못했지만, 대신 간호사로 종군할 정도로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이러한 저자의 삶을 알고 나면 작은 아씨들 시리즈가 조금 더 진지하고 또 깊게 읽힐 텐데요. 루이자 메이 올컷의 삶과 작은 아씨들의 탄생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전기가 또 출간이 됩니다. 고집쟁이 작가 루이자라는 책이고요. 작은 아씨들 시리즈와 함께 읽어보시면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의 아이들이라는 이 책과 더불어서 고집쟁이 작가 루이자라는 책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2020년 상반기와 지난 여름은 정말 정말 쉽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마음이 지치고 또 우울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2020년 가을과 겨울에는 작은 아씨들 시리즈의 완결판인 이 조의 아이들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포근하고 또 따뜻한 기운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아마도 우리에게 생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조와 그의 가족들을 또 만나고, 이번에는 제가 몰랐던 새로운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시리즈의 감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또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도 제가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새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너무 좋았고, 제가 그간 남몰래 출간을 바랐던 책이 마침내 나오게 돼서 독자로서 너무나 행복하고 반가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러분께 이책 다시 한번 추천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잉! 이 영상은 윌북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이었습니다.